내 이름은 김봉남. 살아온 나이 이 꼴을 여자친구 없는 기간인 모태솔로. 남들은 늦어도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때 천년에 해본다는데 난 26이나 먹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아, 진짜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보면 소원이 없을 텐데. 응? 뭐야 이거? 로봇 여친?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간의 존엄성까지 버리고 로봇이랑 사귀면서까지 모쏠 탈출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여기 있지.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고 보고 연락드렸는데 그 로봇 여자친구... 아, 네. 와, 진짜 이딴 걸 사라는 사람이 있네. 기분 나빠. 네? 방금 뭐라고? 예? 뭐가요? 뭐가요라뇨? 방금 이런 거 사는 사람 기분 나쁘다 못하라고 말하셨잖아요. 뭔 소리예요?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잘못 듣긴 개뿔. 아까 분명 그렇게... 와, 진짜 이딴 걸 사라는 사람이 있네. 기분 나빠 라고 했는데요. 기분 나쁜 줄만 알았는데 기억력도 나쁘신가? 됐고. 그래서 그 뭐 얼마 정도 하는데요 그거? 아, 잠시만요. 이게 기본 모델 견적이 한 800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옵션 추가하면... 네? 800만원이요? 아니 뭐가 그리 비싸요? 저 그만한 돈 없는데... 뭐 저가형 상품도 있긴 한데 지금 얼마 있으신데요? 8만 4천원이요. 뭐? 아니 씨바 돈도 없는 그지 새끼 주제에 무슨 로봇을 산다고! 아... 그럼 이 돈으로는 아무것도 못 사는 건가요? 뭐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초저가형으로 딱 8만원에 나온 상품이 있긴 한데. 오, 진짜요? 그럼 그걸로 살게요. 근데 이게 가격이 싸다 보니 불만사항이 있으셔도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되는 제품이라. 아이, 괜찮아요. 전 모쏠 탈출만 할 수 있으면 불만이고 뭐고 없으니까. 아니, 아무리 가격이 싸도 그렇지 이렇게 생긴 로봇이랑 어떻게 사귀라고. 아, 맞아! 그러고 보니 외형은 커스터마이징 기능으로 바꿀 수 있다 했었지? 어디 보자. 우선 전원을 켠 뒤 로봇에게 명령을 내리시오. 오! 켜진 건가? 저기... 아, 죄송합니다. 너무 족같이 생기셔서 온물인 줄 알고 그만 세척 기능을... 됐고, 너 커스터마이징 기능 있지? 그거 한번 봐봐. 그 말은 즉, 제 외형이 여자친구로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그럼 뭐 그런 깡통 같은 모습이랑 어떻게 사귀라고? 똑같이 생긴 주제에 주제 파악도 못하고 눈만 높으시군요, 휴먼. 좋습니다. 그럼 커스터마이즈 모드를 작동할 테니 원하시는 외형을 골라주시죠. 어디 보자. 기동 타격 모드, 전차 모드, 비행 선멸 모드... 아니, 이런 거 말고 좀 사람처럼 변하는 건 없어? 꼴랑 8만원짜리 로봇에 뭘 바래요? 돈도 능력도 없는 주제에 바라는 건 더럽게 많네. 그럼 꼴랑 8만원짜리 로봇에 오토바이나 제트기 변신 기능은 왜 들어있는데? 너 솔직히 말해, 여자친구 로봇 아니지? 무슨 그런 신뢰되는 발언에. 여자친구 로봇이 오토바이나 제트기로 변신 못한다는 생각은 좀 로봇 차별적인 생각 아닌가요? 뭔 개소리야! 아니 생긴 거야 값이 싸니까 어쩔 수 없다 쳐. 근데 말투나 하는 행동을 봐. 이게 어딜 봐서 여자친구라는 건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 보군요. 말투나 성격은 커스터마이즈의 인공지능 설정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 오, 진짜네. 이건 좀 제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성격이 좋으려나. 헐, 뭐야, 이런 것도 있어? 하긴, 이 정도면 만화에선 꽤 정석적인 여자친구 성격이긴 해. 좋아, 그럼 어디? 빅빅, 츤데레 여자친구 인공지능을 적용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성격을 변경합니다. 오, 뭔가 바뀌는 건가? 왠지 좀 기대되는... 딱히 네 얼굴이 쓰레기 같아서 시켜준 건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 그래, 츤데레 그거 만화에서나 괜찮아 보이지. 실제로 보면 그냥 존나 싸가지 없는 성격일 뿐이잖아. 역시 나는 뭔가 좀 더 쿨한 타입의 여성을... 아, 잠깐, 씨발! 아, 뭐야! 또 왜! 아, 죄송. 갑자기 쿨해지다 보니 기체 온도가 내려가 버려서 냉각수가 얼기 전에 배출된다는 게 그만. 아니, 뭔! 안 되겠다. 좀 정상적인 평범한 성격 같은 거 없나? 오, 그래. 이거라면... 그래, 이유나 들어보자. 이번엔 뭐 때문에...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지 마, 임마! 너희 새끼 그냥 나한테 침 뱉고 싶어서 아무 이유나 갖다 붙이는 거지! 헐, 돈도 능력도 없는 주제에 눈치는 좀 있으시네. 아, 됐다. 애초에 8만원짜리 로봇으로 모쏠 탈출하려 한 내가 붕신이지. 다행이네요. 저도 그쪽같이 빠은 휴먼 진짜 사기꾼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끝까지 한마디를 안 지네. 야씨, 됐으니까 너 뭐 다른 기능 같은 건 없어? 어차피 교환 환불도 안 된다며. 당연히 있죠. 제 고속연사 기능을 활용하면 좀 더 정확하고 빠른 속도로 휴먼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게 가능. 아니 그딴 거 말고 뭔가 좀 더 실용적이고 도움될 만한 기능. 고속연사 기능 말고는 제 안에 내장된 1400만 가지의 연애 패턴 데이터를 분석하여 휴먼의 연애 활동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쓸데없는 혼수 기능밖에 없는데. 뭐? 아니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진작에 말했어야지. 그럼 내가 실제 여자친구 사귈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알 수 있는 거지? 있어 보십시오. 지금 찾아 해볼 테니. 힘들었다. 설마 이 정도로 많은 데이터를 써야 할 줄이야. 그래서 내가 여친 사귈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알아냈어? 뭐? 1400만 가지 패턴을 분석했는데 겨우 하나밖에 없다고? 아니, 아니지.
하나라도 있는 게 어디야. 그래서 그 한 가지 방법이 대체... 뭔 소리예요? 하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갔다가 다시 환생해야 가능하다는 소린데요. 아, 그럼 내가 모쏠 탈출하는 건... 적어도 이번 생에는 불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러지마!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중에 나랑 사귈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말이 돼? 말이 되지 왜 안 돼요? 뭐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그렇다고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연애는 하고 싶다고 8만원짜리 로봇이나 사는 인간이 모쏠 탈출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뭐? 지금도 봐봐, 지가 뭔가 할 생각은 1도 없이 로봇한테 여친 사귀는 법이나 물어보고 있고 말이야. 여자친구가 사귀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나가서 노력을 할 생각을 해야지. 아유, 사람이 어떻게 저러냐 진짜. 이게 로봇 주제? 네, 다음 로봇한테 패폭 맞고 부들대는 놈. 어이씨, 내가 여친 만들면 어쩔 건데? 어? 어쩔 거냐고? 나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놈이거든. 뭐 가능한 소리를 하면서 어쩔 거냐고 물어보든지 뭐 장이라도 찢어드려. 두고 봐, 너보다 훨씬 이쁘고 착한 사람 여자친구 만들어 올 테니까. 그래, 모쏠 탈출에 가장 필요한 건 바로 행동력. 이제 저 녀석도 제대로 된 여자친구를 만들 수 있겠지. 그거면 된 거야. 내가 말했지, 마음만 먹으면 여친 만들 수 있다고. 자, 어때? 내가 직접 만든 여자친구 봉숙이다. 너 같은 고물딱지보다 훨씬 과묵하고 착한...